안녕하세요. 오, 두 분은 사이가 엄청 좋으시네. 싸우기도 없죠. 어, 그래도 서로 지금 그래도 사기 사신 좀 결혼신 좀 되지 않으셨어요? 네. 그래도 10년 넘었죠. 그러니까 그 세월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도 신혼 같고 서로 생각하는 마음이 오. 여느 부부 어찌 누가 어떤 이쁜 사람을 데려다줘도 어떤 장동건을 데려다줘도 내 남자가 최고인 줄 알고 내 여자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 부부시네요. 근데 아유 우리 대준님 이리 봐도 답답하고 저리 봐도 답답하고 한 2, 3년 세월 전부터 내가 가슴을 쳐야 되고 와 내가 이런 적이 없었는데 약간 맞아요. 불도저 같은 사람이야. 내가 뭔가 하나 딱 했어. 밀고 밀어붙이는 게 아주 그럼 꼭 성공을 보거든요. 끝을 봐. 근데 꼭 결과가 좋아. 왜? 결과가 좋지 않으면 내가 죽을 똥 살 똥 잠 안 자고라도 밀어붙여서라도 성공하게끔 만드는 게 우리 대주님이거든요. 근데 한 2, 3년 전부터는 내가 죽어라 죽어라 뛰어도 오히려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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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바른 것 같아. 그래서 정말 지나가다가 누가 툭 건들려도 눈에 눈물이 확 쏟아질 만큼 내 가슴 속이 답답해. 내가 가장으로서 정말 또는 한 남자로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와, 내 인생에 이런 날이 없었는데 그죠? 자, 내가 나이 들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단지 내가 좀 시국이 근데 내가 남 밑에서 일은 못하거든요. 지금은 그렇죠. 지금도 그렇지만 성격상 내가 남 밑에서 맞추긴 맞추는데 할 소리 다 해야 되는 게 우리 대주님. 꾹 참고 아 얘 이게 안 돼. 아무리 높은 사람이어도 네가 틀린 건 틀린 거고 내가 맞는 건 맞는 거고 따져야 하는 게 우리 대주님. 그러다 보니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내 남 밑에서는 절대 일을 못하고 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이 계속 힘들어. 그러다 보니 가슴을 쳐야 되고 내가 언제쯤 이 사업이 좀 성공 궤도에 올라갈지 아니면 내가 차라리 직업을 바꿔서 다른 거라도 해야 되는 건지 대주님이 그게 궁금해서 들어왔어. 우리 기주님도 마찬가지. 조신한 여자분이 앉아있는데 아주 웬 남자 한 명이 딱 앉아있는 느낌이야. 되게 대범하시고 내가 뭔가 있으면 배포도 커. 씀씀이도 우리 대주님보다 더 크고 마음씀도 더 크고 등치는 거의 두 배 차이고 마음은 여기가 훨씬 커. 한 10배 차이 날 만큼 밀어붙여온 것도 많아. 우리 기주님이 억지로 껴맞춰온 것도 맞아. 많고 내가 뭔가 성격상 마찬가지 남 밑에 못 있어요. 근데 내가 요거를 맞춰서 올 내 일을 하면서 내가 그래도 아, 내 성격 죽이고 왔어. 근데 내가 작년부터 죽어라 죽어라 해야 되고 우리 기준님은 작년부터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 싫어야 되고 다 놔야 돼. 근데 이제 와서 내가 이제 대준님도 조금 힘들어지고 하니 내가 뭐라도 조금 해서 받침을 해주고 싶은 거야. 내가 일을 하고 싶은 맞아. 게 아니라 우리 대준님 기 살려주고 싶어서 내 뒤에 받치고 있으니 넌 뭐라도 해봐라. 근데 내가 이제 와서 나이가 들고 뭘 하다 보니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야, 그래서 그 길이 궁금해서 여길 들어섰어. 네. 아이고 어떡해. 뭐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를 해야 될지. 근데 옛날에 하는 것도 싫고. 그치. 이젠 장사도 못하겠고. 내가 근데 남 밑에 들어가서 일은 더 죽어도 못하겠고. 하라고 하면 또 하려면 할 수 있는데 병날 거야. 화병이 나서 죽을 거야 우리 기준님이. 그래서 내가 가게를 하더라도 어떤 가게를 하면 좋을지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기술에 대한 고정관념이 되게 많아. 그래서 그걸 놔야 털어야 내가 뭔가 딴 걸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손에 재주를 가지고 있고 내가 말에 재주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 기준님이야. 그죠? 그러다 보면 내가 뭔가 다른 거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거여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내 걸 너무 고집하지는 않아야 돼. 아 그래요? 뭐 제가 제빵이 됐든 근데 빵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 아 그래요?
근데 내가 하기보다 아니, 누구를 네. 써서 네. 내가 그걸 관리를 하고 싶지, 내가 다시 들어가서 그걸 만들고 그거 그러고 싶진 않다고. 그냥 해야 하니까.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하더라도 내 방식에서 너무 고집하지 말고 누군가를 쓴다면 그 사람하고 조금 조율을 해서 내가 제가 제 빵을 빵집을 내더라도 어떤 여러 가지 종류가 아닌 어떤 전문성을 떼어라. 전문성을 떼어서 내가 그쪽 분야에 뭐라고 했지? 뭐 몇 가지만 이렇게 하고 카페에 왜 있잖아요. 내가 주종목을 미는 그런 빵집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내가 그런 기술이 있다고 하시니. 그리고 뭐 커피 같은 것도 뭐 생과일집도 요새 왜 이렇게 탁 그런 게 있잖아. 따로 있잖아. 커피만 이렇게 한두 가지만 해주고 그런 식으로 남들 다 하는 제가 제빵 말고 전문성을 띄고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가 다시 장사 그런 거 말고 뭐 옷이나 뭐나 이런 그걸 하기에는 지쳐. 사람을 상대하는 게 지쳐. 맞아. 그게 제일 힘들었어. 솔직히. 말은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내가 한테 조금만 이렇게 탁 하면 튀는 게 있어. 맞아요. 성격이. 그러다 보니 내가 같이 못한 사람한테 이렇게 장사를 하면서도 내가 안 팔고 말아. 그게 되거든요. 그러니 내가 하면서 판매는 딴 사람이 하고. 아셨죠? 안에서 조금만 만들고 판매는 하고. 그리고 내가 뭐 카운트를 보든 차라리. 그렇게 가시는 게 우리 기주님이 좀 덜 힘드실 거예요. 네, 작년 올해 이때까지 돈을 못 벌었다 소리는 안 나옵니다. 두 분 다 벌긴 벌었는데 돈이 뭔가 누군가 사고를 쳤든 뭘 했든 내가 쓴 거보다 근데 두 부부가 아주 사치를 하고 명품을 하는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 돈이 막 새. 맞아요. 어디로 샜는지 모를 정도로 샜어. 그죠? 내가 조금 막아와야 될 게 많았는데 우리 기준님도 신의 가물이 높은지라 내 고집과 내 독단이 너무 세고 우리 대주님이 그나마 맞춰주고 있으니까 살지 못 산다. 그죠? 그러니 그런 식으로 내가 가게를 할 거면 그런 방향으로 가셔야 돼. 내가 전면정에서 사람하고 부딪히면 너무 힘들어지세요. 크게 말고 요새 뭐 마카롱이면 마카롱 뭐 이렇게 다 전문집을 가잖아. 디저트면 디저트 그렇게 해서 한쪽 분야로 가셔야지 전체적인 빵집으로는 가지 마세요. 베이커리로는 밀려 이제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기준님은 그렇게 하시다 보면 그래도 내가 2, 3년은 더 고생은 좀 하셔라. 그래요? 아직도? 19년도부터 되게 힘들었거든요. 원래 하던 것도 19년도 이전까지는 되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뭐 돈이 내 주머니에는 안 쌓여도 남들한테 보여질 때도 그래 너무 잘한다 이렇게 됐었는데 그 19년도부터 무너지더니 그 작년 정도 돼서 아주 땅을 치고 바닥을 쳤어. 맞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19년도부터 안 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어는 왔다가 작년부터는 바닥에 건질 수도 없어. 그러니까 막 돌겠는 사람이. 조금만 더 내가 그때 넘겨야 될 고시국에 그래도 내가 44살, 4,4,5이 들어왔을 때부터 시작해서 내가 뭐라도 좀 알고 이런 점집을 알고 내가 그걸 모른다 소리는 안 나와. 그래도 좀 빌고 살았으면 내 걸 조금은 깎아먹고 살았을 텐데 우리 기준님도 신의 가물이 많은데 내가 너무 모른 척 나만 잘하면 대로 살아왔어. 그러다 보니 이때까지 이만큼 일궈졌는데 너, 야, 너무한다. 싹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조금 살아볼만 하다 그러면 그래도 조금만 더 아직까지 죽을 정도는 아니야. 작년만큼은 작년이 제일 죽을 고비였고 그래도 아직까지 조금 힘들다곤 하지만 그래도 작년보단 낫고 또 올해가 조금 버티고 나면 내년 조금 더 나을 수 있고 그래서 내가 47 정도는 돼서 그래도 내가 조금은 덜 이렇게 지금보단 절반 정도는 내가 회복할 수 있다. 그 대신에 내가 내 걸 조금 내려놓고 내 성격, 내 고집 이만큼 올라와도 한 번은 삼키셔야. 아 근데 제가 막 그러니까 이게 성격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복도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이만큼을 주의해주면 그게 욕이 돼서 돌아오니까 지금 드는 생각에는 그냥 아무것도 아무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친하던 사람들이랑도 뭐 이렇게 해주면 그게 화가 돼서 오는 거예요. 계속 뭘 그렇게 다 퍼줘. 아 그러니까 그게 성격이 너무... 있으면 줘야 되고 내보다 내가 지금 당장 이거 한 개 남았는데 저 사람이 굶고 있으면 반을 떼서라도 주든 다 주든 내가 줘야 되는 성격이고 근데 그게 화가 돼서 오더라고요. 차라리 돌아오지 않더라도 그냥 아무 일도 없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내가 조금은 그래도 내 것만 챙기고 가셔. 그리고 사람들한테 내가 기대도 하지 말고 그냥 내 일만 하시면 돼. 근데 기준님도 보면 말을 하실 때 이쁘게는 안 해. 그러다 보니 죽어 욕먹는 거야. 아니 근데 사람들은 못 느끼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아무리 이상한 짓을 해도 두 번 참아주거든요. 그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이러면서 근데 막판에 한 번 똑같은 그렇게 똑같은 행동을 하면 진짜 이거를 높낮이 조절을 안 하고 그냥 확 쌀이고 막 이래버리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안 보면 되지. 아 그러니까 그 요즘 그 생각을 그럼 좋게 안 보면 난 끝까지 좋은 사람이야. 아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겠죠. 아 근데 내가 거기다 싸붙이고 나니 내가 나쁜 사람이 돼 있는 거야 결론적으로. 왜? 내가 욕을 했으니까 나만 나쁜 사람인 거야. 그러면 돌아서시면 돼요. 어차피 욕을 하고 안 보나? 그냥 안 보나? 안 보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내가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다면 내가 상처를 덜 받고 싶다면 뭘 평생을 내가 남한테 맨날 뒤통수만 맞고 맨날 욕만 얻어먹고 살았는데 그렇잖아. 누가 나한테 진짜 꽁꺼로 뭐 하나 받은 적 있어요? 살아오면서 그런 적이 없을 텐데 인복은 어차피 내가 기대 안 하고 사셨잖아 이때까지도. 뭘 기대를 하셔. 나만 열심히 하셔. 내 가족만 보고. 근데 혼자만 살 수 없으니까 이게 자꾸 막 그런 게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까지만 가셔. 아까 그 이제 다 내려놓으라고. 곱씹지도 마시고 내려놔. 그냥 그러려니 내가 다시 시작하는 거야. 새 출발을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다 지워야죠. 그걸 내가 계속 곱씹고 갈 수는 없잖아. 아 예전에 그랬으니까 이것도 하면 안 되겠지. 나만 손해라는 다 털고 새롭게 시작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기준님도 많이 이렇게 무당집에 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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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야 되는 사람 중에 한 명. 이 두 부부가 다. 근데 둘 다 모른 척해. 그렇게 빌고 살았다면 지금처럼 고생은 덜 했을 텐데. 내가 그래도 조상님 대우도 좀 하고 살았더라면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았어. 근데 이제 힘들어지고 나니까 진짜 그런 것도 한번 해볼 걸 그랬나. 이제 와서 생각이 들지. 한번 해보고 이때까지 세월이 나이가 몇인데 한번 해보고 야 맞아요. 그죠? 근데 내가 점집을 안다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야. 근데 한번 욕심이겠죠. 그죠? 조금 그래도 조금 빌고 사시다 보면 내가 그래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 빌어주고 하다 보면 나도 또 열심히 하고 우리 두 부부가 누구한테 기대고 사니? 누구한테 뭘 물어보고 사니? 둘밖에 없잖아. 그러다 보니 누군가한테 조금 기대고 조언도 얻고 싶을 때도 있건만 맞아요. 어느 누구 하나 편 들어주는 사람이 없잖아. 역성 들어주는 사람이 없잖아. 맨날 나한테 이것만 하는 사람만 있지. 그지? 그래서 어떤 집이라도 빌고 살아가면서 신령님이라도 조상님이라도 내 편을 들어줘서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의논공론할 사람이 있는 게 두 부부한테는 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기준님은 그렇게 가시고 우리 대주님은 뭐 하세요? 이게 사업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뭐 하세요? 저요? 저는 이제 기계들 고치고 그런 거에 납품도 하고 그런 일 하고 있죠. 근데 내가 2, 3년 전부터 영 재미가 없어. 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답답하고 이제 또 이거를 놓을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지금 기로에 서 있네. 그죠? 그렇죠. 그래도 내가 조금만 더 버텨라. 어차피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 우리 대주님이. 간다고 남 밑에 가서 일을 하자니 한숨부터 나오고. 그 기술이 뭐 기계 같은 거 고치, 큰 기계 고치는 거. 네, 큰 기계도 있고 그냥 카페에서 커피 머신 뭐 그런 것도 고치는 것도 있고, 아니면 큰 기계 이제 학교 뭐야 급식소 그런 데서 고치는 것도 있고. 네. 남 밑에 들어갈 순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아무래도. 내가 그래도 계속 버텨보고 네. 좀 더 해보고 이게 있어요. 네. 근데 내가 한 몇 달 전부터는 아예 아무것도 안 해. 우리 대주님이 좀 많이 지쳤는지. 뭔가 이렇게 예전처럼 막 이렇게 이게 없어. 열성도 없어졌고 내가 조금 약간 넉넉고 있는 그 형국이야. 다시 한번 뛰어봐라. 그래도 내한테서 운이 아주 없진 않으니. 나란 사람을 그래도 사람들이 인정은 하니 내가 그래도 조금 예전에 닦아놨던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근데 그 사람들 그 인맥을 이용해서 찾아봐라. 그럼 다시 그 사람들한테서 금방 당장은 아니어도 그래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계속 얼굴 트다 보면 나한테 뭔가 하나씩은 다시 줄게 있다 그래. 누군가한테 소개를 해주든 그렇게 해서 갈 일이 있으니. 그래서 내가 너무 하고 있지는 마. 너무 처졌어. 맞아요. 기운이 바닥이야. 등치는 산만한데 기운은 바닥이야. 내가 정말 식구들 다 없으면 툭 털고 나가고 싶어. 아무때라도 어디라도 떠나고 싶은 게 우리 대주야 지금. 조금만 더 힘내세요. 네. 그러다 보면 그래도 내가 올 가을까지 고생하세요. 그리고 내년 되면 그래도 내가 뿌려놓은 만큼 이렇게 저렇게 인사 다니고 이런 거 좀 이걸 좀 해야 되는데 우리 대주님도 이게 안 돼. 그죠? 근데 지금 내가 필요하잖아. 조금만 하세요. 하시다 보면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해놓은 걸로 받을 거야. 네. 알겠습니다. 잘 넘기세요. 네. 분명히 내가 빌어온 공덕을 받을 수 있는 게 우리 대주님이야. 근데 받아 먹질 못했고 내가 빌어놓은 게 없어. 그죠? 내 자식들 안 고생시키고 싶잖아. 나처럼 살게 안 하고 싶잖아. 두 부부가 그건 다 똑같잖아요. 너무 힘들었고 내가 너무 외로웠기 때문에 내 자식들은 그렇게 안 키우고 싶으니 그래서 더 이악 물고 있는 거 알아. 그러니 좀만 더 참고 노력해보셔. 그러다 보면 내 자식들도 내 엄마 아빠가 엄청 열심히 사는 거 인정하고 있으니. 아셨죠? 네. 그래도 내년 대주님은 내년입니다. 그래도 그 대신 원래 열심히 달리셔야 내년이 있는 거고요. 아무 지금처럼 넉넉히 원래처럼 지나오면 내년 없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 기주님 그래도 가게 그래도 원래 안에 가게는 내가 하려고 마음 먹으면 시작할 거야. 아 그래요? 다행이네. 이렇게 열심히 돈은 없지만 그래도 알아는 거거든요. 이렇게 끌고 오는 거 있어. 끌어올 수는 있다고 돈을 내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다 보면 크지 않은 곳이어야 해. 네. 너무 크면 내 부담스러워. 저도. 작게 해가지고 되게 전문성을 띄고 가셨으면 좋겠어. 그러다 보면 거기서 입소문 나서 뭐 샌드위치면 샌드위치 마카롱 뭐 이런 식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네. 궁금한 거. 조금은 그래도 이제 앞으로는 괜찮아진다고는 하는데 아우 진짜 막 갑자기 막 답답하구나. 정말 되게 그런 적이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 속에 천불이 났을 것 그런 같아. 거는 뭐 이제 없어질 건지. 운이 막 제가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2019년도에 정말 안 좋았고 그 다음에도 안 좋고 그 다음에도 똑같이 안 했어요. 제가 괜찮으니까 제 남동생이 그렇게 사람 속을 또 안 좋은 일이 들어왔어요. 그거를 풀지 못한 상태에서 이게 계속 유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조그만한 게 들어와도 큰일처럼 느껴지죠. 안 좋은 걸 풀어야지.
풀어내고 털어내야 그 다음에 일을 시작을 할 때, 요만한 게 들어오면 요만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짐이 지금 무거운데 요만한 거 얹으면 더 크게 무겁게 느껴지는 거겠죠. 마찬가지 털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힘들다, 힘들다, 힘들다 가는 와중에 하나, 둘, 엎쳐지니 죽을 것 같고 더 힘들어지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힘든 상황인 건 알지만 그래도 내가 이 힘든 걸 털어내지 못한다면 계속 힘든 게 가겠죠. 이해되셨어요? 오늘 알 좋은 일 있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